요리를 소재로 했던 사극 대장금, 방영 당시 안방극장은 물론이고 한류 드라마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. 이 대장금의 명성을 뛰어넘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다지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. 역시나 요리를 소재로 한 영화 식객인데요. 어제 제작 발표를 열고 신고식을 치렀습니다. 그 현장에 백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산의 진미를 만드는 현란한 손길.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. 내가 최고라는 요리를 향한 운명적 대결로 관객을 사로잡을 영화 식객. 지난 1일 밤 영화 식객이 맛있는 밥상을 준비해 예비 관객들을 맞이했는데요. 요리를 소재로 하는 영화인 만큼 배우들이 직접 요리사 제복을 입고 손님들에게 일일이 음식을 대접하기도 해 제작 보고 회장의 흥겨움이 더욱 고조됐습니다. 식객은 우선 한국 요리를 소재로 한 그 두 요리사 간의 치열한 라이벌을 그린 영화고요.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사랑도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. 식객은 하늘이 내린 제주를 타고난 천재 요리사 성찬. 그리고 최고의 맛을 추구하며 최고의 요리사가 될 야심을 품은 봉주의 치열한 대결을 중점적으로 그렸기에 배우들 역시 요리의 달인이 되어야 했는데요. 요리의 요자도 몰랐던 이들이 달인이 되기까지 역경이 많았을 것 같죠? 석 달 정도 가서 매일 출근을 해서 거기서 매일 다른 요리 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칼질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는 여러 가지 그 궁중 요리들 마스터를 했죠.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시작한 게 뭐냐면 무채 애썰기였어요. 가장 기본이거든요.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배운 것이 요리의 기본은 안 다쳐야 하기 때문에 안 다치고 칼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배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습을 하고 찍을 때는 하나도 안 다쳤었어요. 근데 촬영 막바지에 사람이 긴장을 풀게 되나 봐요. 그래서 팔을 썰다가 장면에서 팔을 다 썰고 칼을 놓다가 그냥 배운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초보자였던 이들은 석 달 밤낮을 노력한 끝에 지금은 남들에게 맛있게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경지에 올랐습니다. 계란말이라는 게 있는데 계란말이라는 음식이 되게 흔하잖아요. 근데 저는 모양을 그렇게 예쁘게 내는 게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.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계란말이 할 때의 가장 중요한 건 인내. 절대 센 불로 하지 말고 천천히 모양을 계속 한쪽 면으로 붙여서 두들기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. 네. 극 중에서 유일한 홍일점인 이하나. 이하나는 두 사람의 요리 대결을 카메라에 담고자 하는 또 다른 열망을 품은 VJ 진수로 등장하는데요. 하지만 풍성하고 이색적인 먹거리들이 총출동하는 영화의 여주인공인 탓에 임원희와 김강호의 요리 시식을 도맡았다고 합니다. 정말 그 두 분 다 정성이 정말 많이 배인 음식이었는데 진짜 된장찌개도 맛있었고 그리고 또 평소에 먹어볼 수 없었던 요리 많이 하셨으니까 아무튼 원희 선배님 쪽으로 자꾸 기울지 않았었나. 지난해 가을 최고의 히트작으로 등극했던 타짜의 원작자 허영만의 또 다른 작품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 식객. 식객은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흥행에 성공을 거두는 최근의 흐름 속에 개봉을 하게 돼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, 저희 영화 식객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한국 음식들 또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.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는 영화고요. 맛있는 영화 식객 많이 기대해주세요.